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요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영상을 두 개째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날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전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면 저한테 뭐 가감없이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는 좀 가벼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크게 보면 좀 그죠?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39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신재생 에너지는? 정권 교체가 된다면 우리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생각보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김 대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열에 한 서너 분 정도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견해를 이제 뭐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편인데,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뀌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워낙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재생 에너지에 강한 이렇게 조금 비중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니까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어떻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과 상반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썰을 풀자면, 저도 이제 뭐 동창회라든가 아는 지인들이라든가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보다도 조금 얕은 지식으로 저에게 한번 이렇게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냐면, 요즘에 뭐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많이 밀어주니까 너 사업도 엄청나게 잘 되겠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몰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겼던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시절이 더 좋았었고,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뭐 봐보면 임야 규제라든가 관련 뭐 규제, 조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규약들이 이렇게 계속 규제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입지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태양광 업계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은 아 왜 이러지 하는 정도의 불안,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지금보다는 이전이 더 나았다라는 점을 설명을 굳이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권이 교체가 되어도,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어도 미리 완료된 사업장은 안전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증을 할 수가 있냐면, 그 FIT 제도,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FIT 제도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 매매 단가가 파는 거는 뭐 100원이었다. 그러면 한 200원 얹어서 300원에 사주는 게 FIT 제도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지금도 그런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완료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우리는 떳떳하게 수익을 받아보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이전에 했던 제도 자체는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게 소급 적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이 내용은. 자, 큰 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거에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보면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껏 해봐야 100km에서 3메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개발을 하고 내가 진행을 하고 내가 내 땅에다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디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조금 힘든 구조로 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뭐 건물 위에다 태양광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렇게 좀 쏟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 비중을 그렇게 좀 늘려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하튼 큰 틀이라고 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자체 정책은 바뀌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태양광 시장에 진입을 해서 내가 20년 동안 수익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대규모 사업이 줄을 이루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반기 장기 입찰 보면서 그 대규모 700메가 이상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는 조금은 더 줄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고 돈 많은 공기업들이, 돈 많은 대기업들이 한 번에 크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뭐 이런 시절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2017년도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신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허가 문제 때문에요. 허가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공 비용도 떨어지는 거고 허가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태양광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허가만 된다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이 허가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여기 있는데 건물 아니고서요. 내가 땅이 여기 있는데 태양광 허가 좀 넣어주시겠어요? 하면 거의 10개 중에 9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정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 정권을 잡는다라고 해도 신재생 에너지 큰 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신재생 에너지는 뭐 전력 수급이 좀 불안정하고 무시어 쭈쭈쭈고 한다고 해도 신재생 에너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고 다만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좀 더디다 보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재생 에너지 자체는 뭐 원전은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좀 다운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국제적인 모든 추세가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원전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후재난 뭐 아니면 뭐 위험성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면 지금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과연 신재생 에너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진행이 뭐 치중을 하면서 편향을 했던 이런 사업이 줄을 이루었다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기회를 열어주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년 뒤, 3년 뒤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또 대선이 있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내가 태양광을 할 거야 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때 되면 좀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할 수 있을 때 해놔야 다음에 다음 조건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고민을 하더라도 절대 내 거 사업소, 내 거 발전소는 안전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놓은 것이 답이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봐보면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또 못했네요. 왜냐하면 또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기후재난, 뭐 탄소 인증,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 정세에서 딱 세 가지 이슈를 들어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코로나겠죠. 두 번째는 미중 갈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이 되자마자 첫 번째 지시 했던 게 행정명령으로 내렸던 게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라 라는 내용이었던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국제적인 정치라든가 이슈라든가 경제 관련해 가지고 또 여기서 또 연중이 되는 게 미중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크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수소경제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경영 뭐 관련해 가지고 미중 갈등 뭐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좀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 그 이슈 그 세 개
어떻게 봐보면 조금은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 거고요. 관련해서 조금은 뭐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만 놓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무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서 좀 눈치를 봐가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아리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서 뭐 40조를 투자를 했네, 삼성전자가 얼마를 투자해, SK가 얼마,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다 그쪽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관련해가지고 좀 더 재밌고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부탁드리고, 관련해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